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바 실습을 좀 하는 시간입니다. 실습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따라하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반복을 갖다가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할수 있도록 그 사이버 강좌 온라인 컨텐츠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 번 집에서 반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은 교과서 72쪽에 있는 예제 2-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여러 번 비슷한 것을 반복할 텐데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클립스를 먼저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행을 갖다가 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오는데, 파일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New 해서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프로젝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챕터 2장이기 때문에 챕터 01로 이와 같이 하고서 넥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넥스트를 하고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기 크리에이트 모듈 info.java 파일을 이것이 클릭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이게 클릭이 안돼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 제 컴퓨터는 이게 안 되도록 막아놨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것이 클릭이 되어 있으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finish를 눌러서 이와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만들어진 프로젝트 폴더에 가보면은 빈하고 소스 이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스에서 우리가 이제 작업할 파일을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 뉴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소스 밑에 바로 하도 되지만은 패키지를 써 가지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패키지를 안 하고 그냥 소스에다가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해가지고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대문자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 클래스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예제 2-2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대문자로 하고 example02 하고 자바에서는 클래스 이름에도 대시가 안 돼요. 언더바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02의 02다. 이런 식으로 하고, 반드시 시작하는 파일 중에 하나는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ray args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여기를 체크를 해주자 이 말이죠. 그리고서, finish를 누르면은 기본적인 클래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클래스 안에 그 메인 메서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실행될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바로 넣어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바로 넣지 않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클래스를 생성해서 실행시키는 이 같은 방법을 취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제 2-2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상수 파일을 선언하고 원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는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클래스에 필드하고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넣어줘 가지고 여기에서 메인 메서드에서 실행하는 이런 방법을 할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똑같이
있는 코드 그대로 쳐가지고서 실행시켜서, 아, 이거 되는구나 하고서 넘어가면은, 아,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앞으로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들, 이 강좌를 잘 따라서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원이라는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폴더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 Class 해가지고 이번에는 클래스 이름이 뭐냐면은 서클입니다. CIRCLE로 하겠습니다. 이미 메인 메서드는 앞에서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클 클래스는 우리가 필드하고 메서드로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체크는 하지 마시고 바로 피니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퍼블릭 클래스는 이 중괄호로 해서 여기에 필드하고 메서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드를 정의를 해보죠. 자, 필드를 정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파일을 먼저 선언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은 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파이널 항상 변하는 값이 아니고 3.14 라는 값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널이고 실제적으로 그 값은 더블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더블 더블 파이 대문자로 해야 됩니다. 3.14 이런 식으로 하고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원이. 원은 뭐가, 원을 뭐가 결정하면 반지름이 원을 결정을 하잖아요. 반지름만 알면 우리가 원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름 값을 우리가 선언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값을 우리가 더블로 선언해 가지고 반지름의 변수를 RA, DI, US 이렇게 해가지고서 초기값을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전해주지요. 그 다음에 이 서클이라는 원에는 메서드가 있다 이거죠. 어떤 것이 있냐면 메서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일단은 어떤 메서드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원의 둘레를 내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원의 면적을 갖다가 알려주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두 가지 메서드를 우리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면적을 내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메서드는 public, 그다음에 리턴 값이 있어야 되니까 면적은 역시 더블로 하고. 면적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클 에어리어라고 하죠. 에어리어 값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기 레이디어스라고 하니까 RAD라고 이렇게 하죠. 반경을 주면은 면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더블 면적이니까 에어리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어리어라는 파이죠. 파이 곱하기 R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경이 레디니까 RAD 곱하기 RAD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고 난 다음에 리턴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빨간 줄이 나와요. 그럼 빨간 줄이 나온 걸 마우스로 살짝 가져가 보면은 야, 왜 빨간 줄이 나오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금방 나오다 안 나오네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아, 여기 보니까 this method must return a result of the type double. 더블 값을 되돌려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리턴 해가지고서 에어리어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서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할 때는 반드시 또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면 돼요. 우리가 주석을 처리를 할 때는 컨트롤하고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두 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의 면적, 원의 면적을 구하는 메서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렬을 할 때는 Ctrl Shift F를 갖다 하면 이렇게 같이 이쁘게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뭐냐면은, 원의 둘레를 구하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원의 둘레를 구하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뭡니까? public 원의 둘레도 더블 값이 될 수가 있죠. 스파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circle 둘레가 영어로 circumference죠. 그래서 FERENCE 이런 식으로 하고 앞에와 같이 더블 radius 반경이 주어지면은 하는 거죠. 그래서 더블 값을 우리가 circumference니까 circum은 파이 곱하기 파이 곱하기 지름 곱하기 3.14죠. 2 곱하기 반지름이 rad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return을 넣어주면 되겠죠. 리턴 해가지고 서컴퍼런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클래스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는 필드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서드가 하나, 두 개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서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걸 메인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만들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 갑니다. 메인은 아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서클 클래스를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 객체를 우리가 이름을 갖다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클이니까 그냥 우리가 한글 이름으로 10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해봅시다. 반드시 new를 붙여야 돼요. new하고 서클을 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를 치면은 이게 나타나요.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를 치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한 칸을 띄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쳐야 돼요. 그래 가지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서클 이렇게 해 가지고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클 원 뭐 투다. 이게 여러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면은 여러 개의 원을 갖다가 우리가 저기 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ew circle 아니면 여기서 new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을 원 01에 둘레를 갖다가 알고 싶다 또는 면적을 알고 싶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받아오는 값이 더블이기 때문에 더블이라는 변수를 하나 해가지고서 면적이니까 에어리어 뭐 01는 원에 하고 그 메서드를 쓸 때는 점을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점을 찍어주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컨텐츠 중에 선택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여기 보이죠? 서클 에어리어라고. 그래서 여기 때 그 반지름을 얼마를 줄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5를 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출력을 시키고 싶을 때는 sysout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여기 system.out.println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지름
5인 원의 면적은 이렇게 하고 그이 스트링을 연결하는 것은 플러스라고 그랬죠. 플러스다. 그러면 그것의 값은 뭐냐? 에어리어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또 우리가 원의 투를 갖다가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어리어가 아니고 이번 둘레라고 합시다. 듀 둘레 01 02라고 할까요? 둘레 02는 원 02의 점 서컴퍼런스를 해가지고서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10을 준다. 10을 줘가지고서 이 둘레 값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또 시스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서 출력을 시키게 되면은 반지름 10인 원의 둘레 길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플러스를 하면은 우리가 둘레 공이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실행은 요 메인 메서드가 있는 것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저장을 하고 실행 버튼은 여기에 있죠. 이걸 실행 버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와, 이상한 글자가 나오죠. 이상한 글자가 나옵니다. 값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한글이 깨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 한글이 안 깨진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행할 때 한글이 깨지는 것은 우리가 암호와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맞춰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런에 가셔가지고 런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런할 때의 형상을 잡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같이 나타나면은 여기에 보면 메인 아규먼트 JRE 디펜던시 소스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두 개가 더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커먼을 선택하세요. 자, 이 커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인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암호화가 있습니다. 이게 뭘로 되어야 되냐면은 EUC KR로 되어 있는데 이 other로 해가지고서 뭘로 하면 UTF-8로 해야 됩니다. 이걸 해도 되고 밑에 있는 이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pply를 하고 run을 시키게 되면은 신기하게 이와 같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상당히 좀 어렵게 갔어요. 그런데 이 같은 과정이 앞으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숙달이 돼서 가지고서 암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동영상으로 했으니까 꼭좀 반복해 가지고서 숙달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